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그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 퀀트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이렇게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작성자, 창작자의 의도를 염두하고 그 어떤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왔을 텐데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왔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여러 앵글로 이 리포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퀀트케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서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문처럼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그리고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PSK 홀딩스를 가져왔는데요. PSK 홀딩스 26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미 제목에 주력 장비의 상장세 지속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24년 주요 고객사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HBM 생산 확대 계획에 따른 수혜. 여기서부터 벌써 AVP, HBM 생산 확대 뭐 단어들이 다 수려하죠. 굉장히 좋은 단어들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24년 주력 장비인 디스컴 릴플로우의 높은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그리고 24년 매출액 1250억에 영업이익 340억. YOY로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금 40%에서 50%, 60%까지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 전망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과 같이 녹여서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27,3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을 한번 볼게요. 24년 실적이 340억이니까 그 POR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때 밸류를 반영한다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21년, 22년, 20년 이때 22년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 소개 및 투자 포인트는요. 동사 투자 포인트는 1번. 24년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지연에도 불구하고 첨단 패키징에 집중된 제품 라인업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그러니까 23년 좋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년 왜 좋았냐? 900억이나 됐잖아요. 220억이나 매출했고요. 거의 21년 그 반도체 사이클 때의 최고의 매출액 찍었었던 거 수준을 찍었어요. 근데 내년은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더 늘어나죠? 37% YOY 55%.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뒤에 나올 텐데 일단 23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HBM 시장이 갑자기 열리면서 고객사인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쪽에서 뭐 디스컴이나 리플로우 장비를 많이 이제 발주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다트 사이트에 가보시면 공시 자료에 보면 이제 다 웬만큼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반도체 사이클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첨단 패키징 AVP나 HBM으로 굉장히 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캐펙스가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번은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24년 고객사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함께 계획과 함께 동사 주요 장비의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 굉장히 좋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글로벌 고객사양 공급 레퍼런스를 토대로 주요 장비의 신규 고객사 확대 지속되며 안정적인 이익 성장 기대한다. 글로벌 고객사라고 하면 이 공급 레퍼런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TSMC겠죠. PSK 홀딩스는 뭐 세미기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인수를 한 회사를 통해서 이제 TSMC에 계속해서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거의 10여 년간 리플로우 장비를 TSMC에 나가 있는 상황으로 확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24년 주력 장비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한다. 그래서 디스컴과 리플로우를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디스컴 장비는 어떤 장비냐면요. 이게 스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먼지나 이런 걸 뜻하는데 D한다는 거는 이제 뗀다는 거죠. 디스컴 장비는 그 패키징할 때 리소그래피 공정에 남은 감광액을 제거하는 역할. 이제 결국 이 디스컴이란 말에서 결국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 주요 고객사의 HBM 생산 확대 계획과 함께 TSV 공정 증가가 예상되고 동사 디스컴 장비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그 디스컴 장비를 모르더라도 야, 이 회사 이 장비는 HBM에 들어가는구나, TSV 공정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TSV 수혜주로 해서 PSK 홀딩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동사의 디스컴 장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주요 핵심 단어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외 경쟁 업체로는 울박, 일본의 울박을 들 수 있다. 뭐 어떤 분은 알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울박이 이제 디스컴 장비를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미국 자회사인 세미기어 인수 후에 사업 확대 중이다. 최근 패키징 내 플립칩 본딩 비중 확대 속에서 솔더 범프 표면 평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븐의 형태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을 단계별로 줘서 그 솔더볼이 안정화될 수 있는 표면을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점차 범프 간의 간격 및 크기가 미세화되다 보니까 접착력 향상을 위해 평탄화 공정의 필요성이 확대 중이다. 그래서 아, 이 회사는 그 미세화, 그 반도체의 미세화, 반도체 그 패키징, 특히 패키징 쪽에 미세화에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라고 하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동사의 리플로어 장비는 친환경 플럭스 리스 타입 장비 장비로 이 부분 마켓시어 1위라고 해요. 향후 시장 내 점유율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기존 고객사 외 신규 업체로의 빠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경쟁 업체로는 국내 STI가 존재합니다. STI라고 다들 아시죠. 뭐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반도체 장비도 하는데 여기서도 리플로우 장비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팔로우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STI가 그 SK 하이닉스로 나가는 리플로우 장비를 대거 수주를 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대량은 아니지만 계속 몇 대씩 나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 배경에는 STI가 만들어낸 여기에 그 어떤 좀 다른 특별한 기능을 넣은 리플로우 장비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STI와 그 리플로우 장비에서는 좀 경쟁을 하고 있다, SK 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플럭스 장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가 기대된다. 이 부분은 아마 삼성전자 쪽을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은 2024년 매출액 1250억, 영업이익 340억. 그래서 굉장히 좋죠, 숫자가. 상대적으로 고마진을 보이고 있는 리플로우 장비 매출 비중 확대는 향후 동사의 외형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파운드리 업체와 더불어 국내외 오사트 계급 고객사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향 설비 투자 확대로 수혜를 예상한다. 그래서 결국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공정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캐파가 뭐 1이었다면 지금 뭐 연말 까지는 뭐 두 배 정도나 세 배 정도로 늘린다면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거기에서 뭐 지금 네 배, 다섯 배까지 이상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삼성전자의 그 포캐스트에는 뭐 3년에서 4년 중기 계획으로까지 지금 뽑고 있다고 시장에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 이 회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의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삼성전자 공장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수원 쪽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데 실제 삼성전자의 대응을 되게 잘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리플로우와 디스컴이 삼성전자 쪽에 이제 HBM 증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 5대 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포캐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HBM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외국 보고서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PSK 홀딩스가 24년뿐만 아니라 25년도 실적이 썩 나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주요 장비의 이제 어떤 그 비중은 거의 뭐 5대5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디스컴 장비가 나와 있고, 이제 여기 리플로우 장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솔더볼 쪽에 표면을 좀 이렇게 매끈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소더볼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쉽게도 이제 25년에 대한 실적 전망은 안 했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서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서 916억에서 1251억으로 뛸 때 이게 왜 이렇게 뛰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이요. 그래서 왜 37%나 떴을까? 저도 뭐 11월이나 10월달 정도 기사였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HBM 투자 규모를 뭐 20, 30% 늘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뒤로 어느 순간부터 PSK홀딩스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거의 30% 이상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 시중에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과 한번 다 같이 간다. HBM, Advanced Packaging 그쪽 투자 계획과 연동돼서 간다라는 거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 장비가 뭐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나갔던 장비이기 때문에 그 아마 베이스를 좀 받쳐주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은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TSMC에 들어가던 장비가 오히려 다른 고객사들한테 뺏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장비를 선택할 때 파운드리가 선택하더라도 엔드 유저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엔드 유저의 승인이 없이는 사실 뭐 그 파운더리든 그 오사트든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한번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의 시장의 우려는 조금은 좀 줄여서 밸류에이션을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뭐 PSK 홀딩스에서 좀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퀀트K를 좀 잠깐 보여드려야 되죠. PSK 홀딩스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의 동향들을 이렇게 많이 커멘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업계 동향부터 PSK 홀딩스의 그 당일의 흐름들, 왜 당일의 흐름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PSK 홀딩스와 관련된 좋은 어떤 기사들, 코멘트들을 해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됐나, 아니면 어떻게 입체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바라봤어야 됐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안내문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매수매도 시점도 말씀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떤 공부의 자료로서 활용하시는 건 언제든 환영이고요. 종종 이렇게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 지금 퀀트케이 첫해 이용료가 90%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밑에 보시면 더보기 설명이나 고정 댓글 있거든요. 거기 링크를 확인해서 퀀트K를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퀀트K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